안녕하십니까? 충전수입니다. 오늘은 나트륨에 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,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나트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생 닭가슴살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소금물 아주 진짜 살짝만, 진짜 천일염을 살짝만 뿌려 먹었었거든요.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힘이 없고 어지러움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아,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적정량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. 나트륨은 너무 과해도 안 좋겠지만요,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나트륨을 제한하는 것도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개개인이 잘 조절을 하셔야겠죠. 자, 오늘의 결론입니다. 나트륨 적당하게 먹는 건 괜찮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그리고 나트륨을 적절하게 섭취해 줘야만 또 힘도 나고요. 아셨죠, 여러분? 오늘 하루도 듣고 나십시오.